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 그 다음에 사타구니. 네. 그 다음에 무릎 위에. 이쪽이 거의 다 림프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여러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데보다 혈과 남력이 낮대요. 왜냐하면 좁혀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색소 침착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를 많이 해주셔야지 여기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다 나간대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주물 누는 것보다는 수두리라는 거예요. 수두리 한 번 해주신 건데, 자, 우리 독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겨드랑이 위에 하나, 둘, 셋, 주먹,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우리 같이 해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쪽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보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요. 자,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한 번 리프트 운동을 해볼 텐데 일어나세요. 마사지 해줄 거예요. 자, 오른쪽 팔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 안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바람 피고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